네, 리커넥트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홈리스 주제의 첫 번째 이야기. 저는 DJ 진능 콩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스페셜하게 제가 한번 질문을 콩디에게 터스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스페셜한 질문. 네, 이게 되게 상상 찬스, 상상 퀘스천이에요. 상상력이 조금 동반되는 건데. 네. 한번 콩디가 오클랜드 시티를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되게 시선이 느껴져. 저기 어떤 남자분이 콩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콩디는 생각합니다. 나를 좋아하나? 딱 보니까 길거리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되게 집인 마냥 편안하게. 네. 그래서 되게 초롱초롱하게 콩디를 바라봅니다. 네, 콩디의 주머니에는 정확히 4불 60센트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노숙자 분이신 거네요. 아, 그렇죠. 결국에 말하면 그래요. 되게 안 준다 그러면 제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뭐 굳이 오브라지 쓸 것도 아닌데 안 준다는 거 하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근데 지나갈 때마다 그런 이렇게 노숙인 분들 지나갈 때마다 들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아닌데 그런 뭔가 프레셔가 느껴지나요? 네, 그래서 있으면 줘야 된다라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준 적이 있나요? 그렇죠. 예, 네, 뭐 음식 같은 거 사다 주는 게 더 좋은데.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럴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나 약속 시간 늦었으니까. 아니면은, 괜히 더 늦은 것 같고. 아니면 뭐 돈이 없으니까 이런 그쵸. 핑계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그러면은 어떤 그 노래가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찔림이 왜 있냐면은 그 무슨 노래죠? 무슨 노래냐? 불러줄 제가 제일 수 있나요? 좋아하는 북 프레이저라는 가수 분의 네. 그 노래 중에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Apathy acts like an ally. 우리 무관심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 네. 나 같은 무관심한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썩어 빠지는 거지 막 이러면서 너무 찔리는 거예요. 콩디가 잘못했네요. 네.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네. 한 번도 줘본 적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네. 그러면 돈이 어떻게 쓰여진지 모르니까 막 애기한테 뭐 비유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애기한테 뭐 칼을 지어준다는 거는 어려운 일일 수도 힘든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어디에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개개인의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 이상 섣불리 주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다. 거시기 할 수도 있다. 맞아요. 되게 컨트러버셜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맞아요. 뭐 사회복지사한테 맡겨야 된다. 돈을 주면 무조건 뭐 술, 담배, 마약 이런 안 좋은 곳에만 쓰여질 것이다 라는 파가 있고 맞아요. 음식을 사 먹을 수... 팔은 안 팔지 마요. 예. 저는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편이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어쨌든 그런 퍼스펙티브가 있다고요. 네, 안 받아주세요. 네, 맞아요. 네, 그건 확실해요. 네. 그렇지만 반면에 아니다. 무조건 줘야 된다. 이들을 dignified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런 걸 강요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제가 네.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What triggers homelessness? 그러니까 homelessness의 원인이 뭘까요? 그 시발점이 뭘까요? 네? 아, 발음 잘해야 돼요. 했어요. 네, 시발점. 한번 계기. 네. 한번 시발점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맨 처음에 대체로 크게 봤을 때 뭐 income inequality 뭐 네, 소득 불평등, 그리고 뭐 relationship, 헬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되죠? 가난을 낳는 거죠. 가난을 낳는 거죠. 불안한 가정 환경, 뭐 영양 부족, 건강 네. 문제 이런 걸로 인해 이어지죠. 네, 자녀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어지네. 그럼 제대로 된 취업 생활을 하지 못하고 네. 그럼 또 그 돈을 못 벌죠. 네, 또 자식을 낳고 또 낳고 똑같은 사이클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뭐 addiction problem, 뭐 폭력 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연관이 돼 있죠. 심각한 것 같아요. 가난의 대물림 이게 끊기지 않는 점점 이게 사이클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맞아요. 뉴질랜드 특히 요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이제 뭐 나라에서는 뭐 하우징도 많이 하고 뭐 얼마를 쏟는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get back on their feet 할 수 있도록
그걸 대응할 준비가 잘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맞아요. 사태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자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그 가난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냥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을 주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런 것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릴레이션십 문제로 봤을 땐 결국에는 조금 무관심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뭐 소통 관계 이런 게 부재가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 다음 질문으로 우리가 개인으로서 네? 또 여러 단체들이 네? 어떻게 이런 약자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쏟고 네? 어떠한 실질적인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첫 번째, 저희 오클랜드 시티 미션 과 현재 라이프와이즈와 함께 해가지고 되게 많은 홈리스들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좋은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노숙 아까 말했듯이 노숙 집 관련 뭐 어린이들 양육 그리고 뭐 사회 적응할 수 있게 또 도와주는 그런 게 힘을 쏟고 있는 단체가 있고요. 네, 굉장히 오래된 단체이죠. 정말 오클랜드 시티 오래됐어요. 미션은. 모든 분들이 알것 같아요. 오클랜드 시티 미션 하면. 네. 여기서 봉사할 오퍼튜니티들이 많고 여기는 이미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가장 들었어요. 또 크다고 이게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반면에 이제 막 시작 갓몇년안된 이제 제너레이션 이그나이트라는 뉴질랜드에 이제 오클랜드에 있는 네. 단체가 있는데 이제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필요로 하는 가정들에게 푸드 파스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 학생들을 상대로 커뮤니티 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도 아마 볼런티어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필요할 거예요. 네. 네, 뉴린 쪽에 사시는 분이시라면 네네. 함께 함께 하세요. 하세요. 네. 그리고 이건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Orange Sky. 아, 오렌지 스카이 론드리라는 최근에 네, 들어봤어요. 되게 이슈가 컸었죠. 근데 밴 안에 되게 샤워, 세탁시설 이런 것들 갖춘 자동차가 봉고차 같은 게그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커져가지고 이렇게 뉴질랜드까지 이렇게 오게 됐답니다. 되게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이에요. 장점이기도 한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Merge Cafe라고 리커넥트에서 작년에 이제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네.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뜰 거지. 그 어디죠? K로드에 K로드에 있는 있죠? 한 카페인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만약에 식사 한끼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은 네. 이제 하나를 더살수 있는 조금 더 비싸게 내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걸 사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거기에 노숙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많이 애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노숙인분들이 네. 또 거기는 그냥 방문해서 밥을 네. 먹고 그냥 거기 분들이랑 대화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커뮤니티에 되게 좋은 일을 하게 된건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가지를 저희가 설명해 드렸지만, 생각해 보면 여기 오클랜드 시티 미션 가서 사회 적응과 집 관련된 걸 해결하고, 제너레이션 이그나이트 가가지고 밥 먹고, 오렌지 스카이 가서 옷 빨고 샤워하고 씻고, 그리고 카페 가서 수다 떨면 돼요. 관계 회복. 네 가지 모든 걸 이용하면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 외에도 사실 참 아, 많죠. 진짜 저희가 많았어요. 미처 다 리스트 하진 못했지만, 네. 네, 찾아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네. 이런 단체들이.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이나 이게 혹시 개인적으로나 아시는 뭐 이런 단체가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되게 좋을 네, 것 그런 같아요. 공유의 저희도 한번 마당이 되면 보고.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 계속 이제 퍼버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대응해야 제가 될까?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이 난게 최근에 읽기 생각? 시작한 책이 있거든요. 아, 책 읽어요? 네. 오. 왜 놀라세요? 전 책을 읽고 있는 게저책 있어가지고. 읽는 여자예요. 책 읽는 유호지야. 어쨌든 그게 헨리 조지라는 유명하신 분 같은데. 다 읽었나요, 책? 아니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아, 근데 딱 네네. 이게 꽂히는 게 있었어요. 아, 왜냐면 꽂혔나요? 우리가 꽂혀야죠. 주제가 주제여서 네. 어쨌든 그 Poverty and Progress라고 번영과 빈곤인가 빈곤과 번영인가 하여튼 그런데 똑같죠? 빈곤과 번영, 번영과 빈곤. 네. 어쨌든 거기서 제가 읽은 코트를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미지 잡아가나요? 나도 책 하나 준비하겠어요. 다음에 명언 한번. 오케이. 자, wherever material progress is most advanced, destitution is found amid the greatest abundance. 그래서 이제 사실 어느 나라이든 간에 계속
material advancement 계속 우리가 누리고 사치가 많아지면 네. 많아질수록 풍족함이 많아질수록 다른 쪽에서는 가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태도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아, 그럼 당연하죠.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맞아요. OTL이잖아요. 되게 옛날 건데? 안습 제가...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요? OTL 가면 안습 써야 되는데, 안습? OTL 여기 이렇게 띄워주세요. 되게 거버먼트가 어떻게 보면 많이 파이팅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거버먼트가 다 충족을 못 시키는 게 확실해요. 왜냐면 작은 미세한 부분, 릴레이션십, 조그만 부분은 다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그 틈새들을 잘 노려야 돼요. 틈새 시장을 노려야 돼, 틈새 시장. 특히 저희 같은 작은 단체들이 그렇죠. 저희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릴레이션십을 형성할 수 있는 네. 큰 장점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뭐 꼭 단체 탓하고 뭐 남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 사회고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니니까 We are the world, we are the future.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명 한 명이 조금만 큰 걸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늘 얘기하듯이 조금만 섬김을 통해 정말 그게 퍼지면 다 이루어지면 그게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맞아요. 명언 같았나요? 네. 네. One person can make a difference. 주워 먹네요, 영어로. 아멘이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어쨌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해 주셔서. 네. 네. 뭘 스틸했잖아요. 내가 말한 것 같아, 이게 영어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나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나름 제가 웃기려고 노력한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는 네. 리커넥트에서 3년간 같이 콜라보 해왔던 낮은 마음이라는 단체와 네. 함께 자활센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런 노숙인 분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낮음에서 이익형 간사님께서 오셔서 게스트 분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저희가 뭐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뛰시는 분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조금 더 재밌게 좋은 정보들 나누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한번 어렵게 네. 네, 모셔봤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한번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어떻게 how and why 언행일치하는 라디오 리커넥트. 웃겨야죠. 이게 프레셔가 있었네요. 알게 모르게 대표님의 프레셔가. 네, 프레셔가 항상 있습니다. 웃겨야 되는 프레셔가 있었구나. 몰랐어요. 아니, 그런 프레셔 없는데 네.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그런 프레셔. 근데 그런 마인드 좋아요. 네.